되게 막 아슬아슬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낭실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네. 용과 전령서로 나가서 준비 하나요? 용 거의 다 쳤습니다. 근처에 젠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T1이 용을 선택했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령을 어차피 젠지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 젠지가 뭘 굴리거나 운영할 여지가 없어. 이미 우리가 힘의 차이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내지 않았어. 우리한테 있어. 네. 그런 속에서 너무 잘 큰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누구로 뭐로 서던가네 이거. 어쨌든 합쳐서 그냥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칼리타릭이 바라는 초반 후반 전투가 쭉쭉 이어지는 아주 좋은 도라는 거예요. 절았다. 그래서 현상으로 350 골드나 붙었고요. 칸나와 테드가 붙었습니다. 아즈르가 한탄 파괴력이 대단한 건 맞지만 젠지는 이미 불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세나 탐켄지 어떤 글로벌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또 하나 그냥 본인들 카드 없이 게임을 나가는 오히려 막 어색에 밀어붙입니다. 물력 갖고 있습니다. 오른이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나대로 가득 다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많이 말렸어요. 그상복인데요 CS가 뭐 두드려 기본도 아니에요. 두드려 맞으면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메인 빨간 지금 전령 수입과 뭐가 있는데 잘 보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요. 네, 레벨 2 때까지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T1이 잡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젠지도 좀 흐름을 바꾸고 있어서 고인들이 칼을 먼저 뽑아서 미신, 와지르 이런 챔피언들의 변수를 만들어서 칼을 만들지 이게 칼리타릭이 여러 번째 여기에 소성거리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봤을 때 효율적인 장면은 그렇죠. 세나타리가 지금과 지금도 중원해놓고 나이게로플레이다 싶고 뒤로 쫙 밀려있어요. 젠지가 그럼 또 이러다가 팀원은 부적을 활용을 해서 언제 걸쳐야 된다는 거
아칼리가 저렇게 오고 있어요. 농구 시계 진짜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어요. 703 파운더. 저게 그냥 핑퐁도 핑퐁인데 사이버스타 뭐 자유로 그냥 싸움에 잘해요. 살살공이 너무 세요. 진짜. 그리고 이번 드래곤 주면 사투리 그때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티원이 아까 드래곤을 챙겼던 거거든요. 그때 여전히 오르지. 이 격차에서 젠지가 우주의방위가 아직 조금 네. 좀 남았습니다. 분명히 젠지 때에서 도리들이 바뀌냐 자신감 있게 드래곤 칠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지를 공포받고요. 네. 그래서 이게 5천 차이 나는 한타예요. 공포를 네. 머금고 그냥 아니면 한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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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너무 맞고 저거 사기 때문에 한타가 나요. 네. 자 페이커가 옆에서 미러만 대고 나 구해줘 나 버리지 마. 네 페이커 적진 들어가. 운영당할 뒤에 싸움을
디테일을 지금 몰라 몰라요. 와들이 자, 여기서 승부를 결착을 내자. 그래서 왜 너네가 포도주체인데 우리가 굳이 너네랑 싸워? 같이 이기고 내가 못하잖아. 이거예요. 뺏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 자, 벽에 불러. 진짜. 이거 이번에 그다음에 숨도 날려봤어. 난리. 대상도 별로 없고요. 네입니다. 올라프가 지금 무적 받으면서 아군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가자. 그러면 이번에 정말 이거 미드 도급을 막아도 의미가 없어요. 사막에서 와요. 지원. 상대편 수비가 없거든요. 1 황에서 내려와. 이제는 2 황으로 합시다. 그리고 상대편 고려하면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전이든 생각보다 크게 큰 장기전이든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티원이 굉장히 완벽한 판단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젠지를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몰고 가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그걸 역량에 한번 더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처럼 운영적 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많이 나왔었고 라이트는 하나 젠지가 분명히 전 T1을 상대할 때 캐스터 때부터 이어서 상대했는데 클리드 경기력이 좀 급한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진짜 캐스터 때부터 이런 바톤도 들어가서 그 뭐 전면 쓰면서 했던 장면이나 그렇죠. 이겼던 게임에서 로봇킥으로 위험했던 장면이 바로 당연히 이유를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경우에 뭐 그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클리드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T1에 자르바고 이런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반만 한번 제압을 하면 잘라주면 마지막 팀입니다. 진정 팀에 대한 불안감인지 아무튼 네 마지막 벽에 몰아넣고 이제 쓸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젠지가 싸우고 싶었던 건 피드 쪽에서 네. 그것도 안 싸워주다가 이거는 이미 일종의 모래사냥을 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미지 보세요. 사일러스 이게 이미 오리지널을 강력해서 그냥 오른 그냥 사일러스 천천히 그리고 페이커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아칼리 사용에 좀 불가소가 되네요. 쑥 들어갑니다. 보이는 부적관이랑 딱 거죠 사실상 그냥 쑥 들어가면 이진이랑 먼저 오늘 볼까 하는 것 같은데 레디가 너무 그거야 너무 주도적이야 주도적인 게 좋은 거긴 해 가자 끝까지 또다시 에포테를 엄청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좋아. 역시 아, 월드 어떤 네. 느낌이 베페이커가 보여줬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에 진짜 그러네요. 평가를 그래. 근데 진짜 오랜만에 또 미드와 칼리로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 예, 방금도 병모를 같은 걸.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네. 한참 됐을 때 플레이가 생각보다 이론상만 잘 안 나와서 만약에 게임이 이렇게 안 굴러갔으면 100% 무슨 말인지. 오르네 역시 오르나 세련된 캐치가 많아 그럴 수 있는 구도였지만 그런 조합을 만들어 티어닝 네 나이도를 구하고 하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트 마스크 나이되겠다 허락 안 해줬어요 주면 안 되니까
진지가 나가고 나 데려가. 미안해. 마칼리가 또 들어갔어. 막았어요. 돌리죠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에포트가 딱 보호해주고. 한명 이렇게 작은 합니다. 가벨 참 멋진 장면 많이 나온 네. 것 같은데. 저 젠지 입장에서 여기서 그래도 분전했던 싸움이. 이런 구조의 한타를 지속적으로 이전에 만들었다고 봤어요. 일단 오른이 파고대서 상대 공격을 빼내고 BDD 움직임 보시면 상대 그래서 주요 스킬을 다 피해. 파이스터 뭐 상대 움직임 그 다음에 지훈이어서 상대 방어가서 전보다 깔끔한데 그냥 잡아야 되는데 일단 도주고요. 거의 쐐기를 막는 장면입니다. 무겁더라고요. 뺏은 오른쪽이 지금 두개만큼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저렇게 안 쎈데 원래 뿌의 차이가 느껴지니까 여기 저래? 아, 1까지 남았어. 진짜 재미로 붙여. 와 시원시원하겠죠. 진짜 공을 넘어서는 네. 네. 강탈 공을 잡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포인트가 직접 돈공 행상을
짧고 이거 진짜 예. 사이버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후배 평가 좀 해주세요.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한동안 선수가 되게 많이 당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안 당해서 달러스 떠나서 좀 전체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몇만 안 당하면 웃음이 막 나와요. 웃음이 막 나와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페이커 선수 아무래도 경기 내 활약 대비 이제 POG 선정에 다른 선수들이 주목 많이 받으면서 뭐 못 받아서 팬분들도 아쉬워하고 이럴 때 봤는데 뭐 누구보다 팬들이 페이커 선수 잘한다는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페이커 선수도 팬분들에게 뭐 나 이제 잘하고 있다, 뭐 폼이 어떻다 이런 거 한마디 저는 1라운드 시작할 때부터 제가 CJ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경기하고 있고요.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런 건 아예 신경을 안 써서 저는 지금은 많이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칸나에게 끝나고 얘기하자는 게 있었죠? 끝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그 마지막 넥서스 믿는 거죠? 넥서스 믿으면서 예, 페이커 선수가 아, 끝나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 기억나요? 아뭐 저희 1위 선수가 이제 뭔가 얘기를 했었는데 안 들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특별한 뭐 칸나 지적할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네. 자 그리고 페이커도 그 자신감을 말씀하셨고 자 칸나도 끝으로 힘들게 끝으로 진짜 본인이 결정적인 역할도 했고요. 끝으로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지금 오늘은 잘했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경기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상위권의 레이스가 치열하다라는 게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DRX가 좋은 모습. 어이구! 8연승의 KT도 있죠? 맞습니다. 와. 8연승인데 8승 5패. 그리고 8연승의 KT가 위에 세 팀하고의 경기가 남아있어요. 진짜 좋으네요. 네. 네. 어찌 보면. 예, 거기에 휩쓸리면 그 자리 하나씩 하나씩 상대편에게 내주는 겁니다. 아, 멋진 시작이죠. 기대감 있게 보이는 만약 가게 된다 그래도 지금도 불안전한데 그렇죠. 한 팀이 들고 애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성에 따라 그리고 KT의 이제 진짜 선두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시작으로 DRX도 오늘 승리 바탕으로 뭐 피드백도 짧게 하고 바로 연습 들어간다고 이런 인터뷰 바탕으로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아 제가 또 경기 집중해서 몰랐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냥 5분처럼 캐리했다 피들로 울린다.